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GV80 2.5 터보 가솔린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28,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조사 보증 남아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쭉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6.85로 8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부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뒤쪽 7.01로 네,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주셨고요. 2열 폴딩 해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고요. 옆쪽 버튼으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8,66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고 오토스탑,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 있고요. ECM 눈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이시 앞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 공기청정 모두 있고요. 아래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요.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습니다. 옆쪽 보시면 워크인 시트 탑재도 되어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 양쪽 다 거울 이용 가능하시고요.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팔걸이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옆쪽에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 폴딩 버튼 있고요. 후석 버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좋을 것 같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선원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V80 2.5 터보 가솔린 AW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